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22번 문제부터 진행을 하죠. 22번 문제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장의 권한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돼 있어요? 자, 22번 관리사무소장이고요. 옳은 것은입니다. 1번 보시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하자 보수 청구권이 있냐 없냐? 아, 당연히 예, 있죠. 청구권이 있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 청구권을 갖습니다. 잘못되어 있고요. 자, 2번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은 비용 지출이 수반되는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은 법에서 정한 권한이기 때문에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집행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비용 지출이 수반된다. 그러면 무조건 입주대표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돼 있죠. 입주대표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자, 3번 보시면 입주자 대표 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에 이 노무관리에 개입할 수 있느냐.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관리사무 리모델링의 시행사항을 의결할 때 입주자 등 아닌 자의 이해관리를 침해할 수 없죠. 침해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 잘못되어 있어요. 이제 5번이 그럼 이제 옳게 표현되어 있을 텐데, 5번 보시면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 예, 이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입주자 대표의 의결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옳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5번, 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시면 운영윤리교육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뭐 이건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운영윤리교육, 운영윤리교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윤리교육은 매년 실시한다는 거죠. 매년. 매년 실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보시면 10월 15일에 했다. 그러면 1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니까 1일에 공고를 했다. 15일 전에 했으니까 되죠. 그리고 내용은 뭐 1번 전산화했다. 되죠. 교육시간은 4시간 합니다. 4시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 이것도 괜찮고. 비용을 지원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4번. 근데 5번 보시면 운영교육을 2010년에 하고 2012년에 했다. 그럼 매년 한 게 아니죠. 2010년에 했으면 2011년에 해야죠. 그래서 요 5번이 잘못되어 있는 것. 5번입니다. 자, 24번이요. 입주자대표의 구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그 2번 보시면 입주자대표회는 3명 이상이 아니고 4명 이상이에요. 이거 이제 많이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2번 체크하시면 되고. 자, 25번 보시면 임원 선출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임원 선출에 있어서 25번에 임원을 선출할 때, 요 임원 선출할 때 구분은 500세대 이상이냐 아니면 500세대 미만이냐 이걸 가지고 구분합니다. 지금처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 그러니까 이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요 투표한 자 중에 2명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5번 문제는 지금 500세대 10분의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의 1이니까 요 10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보시면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3번 보시면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몇 년 이상? 6년입니다. 6년. 그래서 이 6은 이 비읍, 변호사의 요 비읍.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여섯 번째. 요거 가지고 기억한다 그랬죠? 주택관리사는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60, 예, 이렇게 쓰시면 되고. 27번입니다. 심의 조정사항이 아닌 것. 그럼 관리와 관련된 건 다 심의 조정하는데? 지금 보니까 1번에 전유 부분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표현이 됩니다. 공용 부분, 이래야 돼요. 27번, 1번 선택하시면 되고. 28번, 층간소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8번 문제.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자, 이렇게 우선 층간소음의 범위를 규정할 때,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는 소음이 전부 다 층간소음이다. 그 얘기죠. 1번에 보시면, 층간소음 범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과 환경부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2번 보시면, 층간소음 중단, 차음조치 권고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관리처는 교육도 할 수 있죠. 그리고 5번 보시면 이렇게 관리 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음이 발생한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죠. 그때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하고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다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할 수 있는데 5번은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안 된다 그래서 잘못됐죠.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다. 그래서 5번 예, 선택하면 됩니다. 자, 29번 문제예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이야기다. 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하려면 이틀 전에 예약해야 돼. 2일 전까지 위원회 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조정안이 나오면 그 조정안은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죠. 그래서 29번 보시면 2일 전에 해야 되고 조정조서. 근데 이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지방에서 그러니까 지방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나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서는 조정조서와 같은 역할을 내고 국토부에 있는 거 예를 들면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나 아니면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냅니다. 재판상 화해.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요건 이제 구분해서 정리를 해둡니다. 지금 문제는 임대니까 임대는 조정조서와 같은 효력을 내죠. 자, 29번 문제 보셨고 30번입니다.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4번 문제 4번 선택 질문 보겠습니다. 조정안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돼요. 물론 수락 그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는데 예, 30일입니다. 30일.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이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 의무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분양전환하는 경우는 이제 특별선충당금이라고 하는 걸 정립을 해놨는데 이거를 최초로 구성되는 입자대표에 전달을 합니다.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옳게 되어 있고요. 2번 보시면 임차인 대표회의는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감사 하나 이렇게 둬요. 근데 그 이사를 둔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고 3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4번 보시면 소집일 2에 소집 5일 전까지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임차인으로부터 경비를 받을 수 있지요. 5번. 예, 그래서 옳게 표현되어 있는 건 이제 1번입니다. 자, 32번입니다. 민간 임대주택관의 특별법률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써라. 임대사업자가 일정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 20세대죠. 20세대 이상은 임의고 강제적인 거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징수 이렇게 되면 이건 반드시 구성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 대표의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건 20세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협의해야 되는 사항은 세 번째 보시면 임대주택의 예, 공용 부분에 대한 전유 부분은 아니라 그랬죠? 공용 부분에 대한 부대시설 뭐 유주보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세대 20 그리고 공용 부분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33번 문제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입주자는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임의죠.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지를 구성해야 한다. 이거죠. 이거 150세대 이상 중에 뭐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이거나 이런 게 없다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셨고 그러면 이제 임대사업자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를 했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얼마 입주했다라고 하는 입주 현황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 현황 요거를 줘서 빨리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3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기억리에 알맞는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구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30일 이내 입주현황과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 혹은 구성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기억은 임대사업자, 니은은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5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한 명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되죠. 그 해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임대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이렇게 돼 있고요. 자, 1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한번 문제를 정리 한번 해 볼까요? 임대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임대 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답 옳은 것은 찾아라고요. 1번. 위원장 1명 포함해 20명 이내. 20명 이내 아니죠? 10명 이내입니다. 10명 이내. 두 번째. 분쟁조정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한다 그랬는데 직권으로는 하지 않죠.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신청. 여기 잘못돼 있고. 자, 3번 보시면 분양 전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는 분양 전환 승인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장은 이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돼요. 시장 등이 위원장이 됩니다. 뭐 누가 지명하는 게 아니고 직접 본인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닌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 2년은 두 차례 연임입니다. 그래서 옳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5번입니다. 5번. 자, 이렇게 그래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도 잘 출제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38번 문제부터는 이제 공동주거관리인데요. 이건 이제 가볍게 답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38번 문제 공동주택 관리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같아요. 9번 보시면 공동주거를 관리함에 있어 발생한 분쟁은 효율적인 의사소통 합의가 좋은데 그렇게 합의로 해결하기보다는 소송을 해라. 이건 잘못되어 있네요. 5번. 자, 39번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돼 있고 요 보시면 4번에 공동주거자산관리에 있어서 입주자관리 업무에 뭐 회계 업무, 보험 뭐 이런 건 들어가지 않죠. 이런 것들은 이 PM이라 그래서 부동산 자산관리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40번 문제는 아까 38번 문제하고 똑같죠.
분쟁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도 있고, 3번 보시면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정 소송은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 소송보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보다 소송을 먼저 해라. 예, 이건 잘못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41번 문제도 똑같아요. 공동주거관리 관련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도 해놓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분쟁이 발생했을 땐 무엇보다도 소송을 해라. 예, 그렇죠. 뭐 문제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공동 주거 관리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42번 문제 보시면 필요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합하는 게 뭐냐?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정착을 위하여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같은 걸 해라. 자원 낭비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자원 낭비로부터 환경 보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보시면 공동주거관리 의의와 내용이 다 옳지 않은 것 돼 있어요. 2번 보시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이 주택의 스톡 대책으로 공동주택이 적절히 유지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회적 자산 가치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해야죠. 안전성 측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고. 자, 44번 문제 보시면 지속 가능한 주거 관리의 방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수선하거나 증축해서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부여한다. 이게 이제 리모델링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건축 법령상의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은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건축법에서, 그리고 일반 공동주택 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받은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이야기합니다. 주택법에서, 건축법에서, 주택법에서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 정의하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건축법은 대수선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형태를 얘기하는데, 주택법은 대수선하거나 중축하는 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요 개축 부분은 없다. 요 개축은 여기 없습니다. 여긴 있고. 요 차이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약간 용어가 다른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개축하여 수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건축 법령상 리모델링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입주자 관리 관련된 부분 문제 보셨고요. 계속해서 269페이지에 제3장에 대외 업무 및 리모델링에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1, 2, 3번은 최저 주거 기준 주거 실태 조사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최저 주거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예. 그러면 이제 최저 주거 기준하고 주거 실태 조사 요 구분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주거 실태 조사라는 건 말 그대로 주거 실태를 조사하는 거죠. 그러면 주거의 질이 어떠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 그 기준이 바로 최저 주거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갖다 대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더라, 이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임대주택 같은 정책에 반영하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돼 있고요. 2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저 주거 기준을, 이런 기준을 바꾸겠다 하게 되면 미리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죠.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주거입니다. 주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자, 2번입니다. 주거기본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또 2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2번에서도. 이 미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한 다음에 심의를 해야지. 심의 다 해놓고 돌아다니면 협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요게 맞는 표현이죠. 협심.
따라서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주거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상이 아닌 것. 말 그대로 이제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면 주거입니다. 주거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2번에 입지 및 방위. 북향은 안 좋고, 뭐, 남향은 좋고, 배산 임수문 좋고, 뭐, 물론 풍수지리적으로는 그걸 따질 수 있지만, 실태조사에서는 이거는 따질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2번, 예,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는 이제 행여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행여가 관련된 부분, 전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죠. 자, 4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관리 주체가 관할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구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의 행위를 모두 그런 것. 특히 이제 이 행여가는 내용이 이제 간단한 게 아니라 복잡하니까 이론하고 반드시 연결을 하셔야 되고, 급배수관 등 배관 설비의 교체, 니은번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교체는 관리주체 동의사항이죠. 그리고 디귿번의 용도 외 사용이나 용도 폐지. 이게 이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디귿, 니을 해서, 답은 2번, 예, 선택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문제는, 물론 이제 해설에도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이론적인 부분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좀 풀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도 일부 있다라는 거, 확인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공동주택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요게 이제 요 문제 하나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5번이고요. 용도 변경 등 옳지 않은 것 찾아라 얘기고요. 1번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의 허가.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 허가.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은 허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외워서 지는 건 아니고요. 용도 변경을 공동주택이 할 것이냐 아니면 공유인, 부대에서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이 할 거냐, 용도 변경할 거냐, 개축, 재축, 대선할 거냐, 비넬벽 철거할 거냐, 파손 철거할 거냐, 증축할 거냐, 증설할 거냐, 이 내용이 또 복잡하죠. 허가받을 거냐, 신고할 거냐. 그럴 때 동의율이 나오는 거라서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이론이 안 돼 있다면 문제 푸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려면 이론적인 배경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2번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 지금 이 용도 변경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해야 돼요. 그래요. 2번 맞고. 3번처럼 규정에 적합해야 된다. 비내력벽 철거를 해야지 내력벽을 철거하는 행위는 어떠한 형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비내력벽 철거는 비내력, 공동주택 비내력벽 철거는 완화를 했죠. 그래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 벽 철거는 허가사항은 그동, 당해동, 해당동, 입주자뿐만이 아니고 입주자 또는 사용자, 그리고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로 그냥 암기로 하기는 좀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노약자나 장애인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를 할 때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요. 입주자 동의를 받는데 허가를 받는 사항은 아니고 요건 이제 신고 사항이죠. 따라서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고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행위와 관련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이제 내용이 상당히 길고 복잡해서 그 원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틀린 부분을 먼저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을 철거하고자 한다. 이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의 이야기예요. 근데 공동주택이 아니고 입주자 공유 아닌 비내력벽이에요. 입주자 공유 아닌 건 뭐, 입주자 공유 아니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팔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미 분양해서 상가나 뭐 이런 거, 유치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철거를 하는 건 그냥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면 행위허가 신고 기준에서 허가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은 것. 그래서 이제 신고 기준 중에 허가 기준이 없는 것. 바꿔 얘기하면 신고 기준만 있는 건 뭐냐? 이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상가의 용도 변경.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선택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리모델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증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직증축을 하는 경우에 이야기예요. 수직증축은 말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몇 층을 올릴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15층 이상이다 하게 되면 3개층, 그리고 14층 이하라면 2개층의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는, 그러면 이제 3개층을 얘기를 하겠죠. 그죠? 3개층을 얘기하는데, 3개층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행위 대상 기존 층수가, 2개층은 몇 층 이하예요? 그렇죠. 14층 이하.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답은 이제 3개층, 14층 이하. 그래서 3, 14. 예,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까지 해서 이 리모델링 부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무관리와 관련된 부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